그럼 아파트 관련 얘기를 좀더 나눠보자면, 제가 알기로는 그 90년대만 하더라도, 소위 말해 브랜드 아파트라고 하죠. 대기업이 지은 아파트보다 주공 그렇죠. 아파트가 더 인기가 많았는데,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. 왜 이렇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들이 요새 특정 회사 뭐 논의해서 그랬습니다마는 왜뭐 유명 브랜드들 자자 있잖아요. 뭐 이런 것들 네, 자로 시작하고 뭐 레로 시작하고 이런 네, 것들. 그렇죠. 네. 이게 나온 게 2000년 이후에요. 그게 왜 나왔냐? 주공 아파트는 사람들이 다 믿고 들어갔어요. 공공에서 지으니까 튼튼하다. 그런데 민간에서 지은 거 부실하다. 불과 20년 만에 바뀌었죠, 지금. 네.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이제 공공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공공의 몇개 회사가 그걸 독점하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뭐 크게는 이제 LH부터 시작을 해서 이 독점이라는 게 항상 좋지가 않다. 그래서 이거를 빨리 깨뜨려야 되고 제가 GH 와서도 제일 강조한 거는 품질입니다. 우리가 이걸 할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니 이만큼이라도 더 세심하게 보면 할수 있는 것이다.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민간을 앞서는 그런 품질이 나올 걸로 기대합니다. 네. 지금 그 지역민들은 이 단어 쓰는 걸 너무 싫어하십니다만, 그래서 지금 이제 안 쓰는 게 좋습니다만, 이제 뭐 순살이다. 그러니까 민영이든 공영이든 이게 믿질 못하는 거야. 계속 저렇게 지어왔을 거 아니야. 그럼 저걸 지금 조사해서 허물고 다시 쓸 것도 아니잖아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막 이런 고민들.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? 그러니까 이제 건설이라는 게 설계 단계가 있고 그 시공 단계가 있고 감리 단계가 있는데 그세 단계가 조금씩 이제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시공 현장에서의 어떤 그 되게 이제 요새 우리가 또 효율을 취하다 보니까 좀 빨리 돌아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요새 제 자동차 트렁크에 망치 넣어가지고 다닌 지꽤 됐습니다. 망치요? 예, 그래서 두드려보고 다리 건너시려고 그런 건 아닐 테고. 제가 시공 현장 가서 제대로 안 됐으면 그렇게 깨보세요. 옛날에 그저 도자기 장인들이 그런 거. 흠이 좀 이랬으면 그냥 냅다 던져 죽겠듯이.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안돼 있으면 그렇게 깨고 그래요. 현장에서 좀 악명이 높으시겠습니다. 안 좋아하죠. 그러니까 이제 미리 연락하고 가지는 네. 않고요. 그러면 이제 불시에. 불시에 가는 거죠. 사장님께 생각하시는 그 적정 집값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. 물론 뭐 지역별 뭐 환경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이 집값 전반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. 내가 몇년 저축해서 사야 되느냐 그렇죠. 그런 기준들을 볼때 대개 OECD에서 권고하거나 이런 거는 한 5년, 6년 정도 우리가 회사 취직해가지고 내가 5, 6년 정도 월급을 모으면 그러니까 대개 이제 뭐 대출받고 뭐하고 하면 이제 10년 안팎에 이제 집을 살 수가 있어야죠 내가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가 맞췄던 시절이 있어요 실제로 90년대도 그랬고 2000년대 초반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근데 지금 그게 17년, 18년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집을 사는 거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이건 이제 너무 과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빨리 그 5년, 6년 아니면 7년, 8년이라도 그걸로 회귀를 시켜놔야 돼요 그렇게 역산하면 적정한 집값이 나오는 거죠 어디든 기사에서 읽었는데 서초동에 그러니까 평수 뭐 아파트 종류 상관없이 네. 평균 아파트 매매 평균이 21억이라고 제가 들었어요. 작년인가 재작년 기준으로. 와, 21억을 모을 수 있겠어요? 전못 모으죠. 그런데 그러니까 꿈도 못 꾼다는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거죠. 그렇죠. 21억을 내가 일을 해서 쓸거 쓰고 21억을 오롯이 다 모을 수 있을까? 이번 생은 어렵지 이번 생활 않을까? 어렵다고 방금 보이셨고. 말씀하신 대로 이번 생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결혼, 출산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 이제 미래가 안 그려지는 거죠. 내 미래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무슨 출생을 생각하겠어요. 결혼을 왜 생각을. 근데 지금 인구 구조가 완전히 바뀐 거고 핵가족은이 아니라 이제 대가족이죠. 4인 가족이면 그럼요.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가족이죠. 대가족이네요. 대가족이 네.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주택과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좀 있을까요? 아까 말씀 잠깐 드렸듯이 이제 공간이 복지다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. 그다음 두 번째는 아직은 우리나라 집이 좁아요. 그 이제 국가에서 그
최소 주거 기준이라는 걸 정해놨어요. 1인당 14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보면 좁아요.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이제 앞서 나가는 나라들의 경우에 그 재택근무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재택근무를 시켜도 쉽지가 않은 게 집이 너무 좁은 거예요. 오히려 불편하고 차라리 불편하죠. 회사 나가서 하는 게 낫다. 예예. 예.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. 예. 자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1인당 주거 면적도 늘려야 되고,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다른 저 난관에 직면하는 거죠. 지금 좁은 집도 사기 힘든데. 그래서 이 문제 이제 같이 풀어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 아파트 지역 안에 재택을 대비한 워크스테이션, 일할 수 있는 장소,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지 주택에서 집어넣고 자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. 예. 네. 도시재생 또 한국형 스마트시티 이 권위자로 이제 평가를 받아 오셨는데 학자와 이 공기업 사장 어느 쪽이 나와도 맞는 길이라고 저 같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냥 사장. 네. 예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네. 월급은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보면 네. 어떤 일이 이제 급여에 상관없이 네. 더 재밌느냐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 이론적으로 또는 실무에서 했던 일들을 직접 만드는 그 과정은 사실 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때는 공기업 사장이 훨씬 보람이 있죠. 근데 네. 또 공기업 사장을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막 뭐 논문 쓰고 이론하고 설계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. 그래서 사실 두 개 다 했으면 좋겠는데 두 개 다 하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요. 그래서 선택하면? 그래서 선택하면은 저 말하기가 참 어렵다. 네. 그렇게 아니 말씀은 사장이라고 다 하신 것 같은데 네.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정확히 내 입으로 말하기는 뭐하다. 어렵다. 네, 이렇게 정리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